원래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진국한테서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많이 올라가면서 국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릴스 영상을 봤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력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자부심을 느끼는 분야가 나라마다 다를 뿐이지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국뽕은 있다. 이게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큰 나라라서 그 지역마다 또 지역에서 느끼는 지역뽕도 되게 많은 것 같아. 제가 살던 미국의 중부 지역, 이 미시간 같은 지역에는 월드 워 1, 월드 워 2, 투 타임 챔피언 이런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분을 본 적도 있고 형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여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얘네들은 국뽕이 진짜 심한데? 했던 넘버 원 나라가 어디예요? 국뽕 자부심 1등은 인도 사람들인 것 같아. 인도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도 분을 만나서 아이스브레이킹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야 너가 자란 그 동네의 음식은 어때? 그러면 한 15분은 얘기를 들어야 돼. 그 15분짜리가 내가 럭키 형이랑 만든 영상이잖아. 아 그렇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인도 이민자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잖아. 구글 CEO 인도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CEO 인도 사람, IBM CEO 인도 사람, 어도비 CEO 인도 사람. 인도에서 나고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CEO까지 오른 성공한 이민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자부심이 굉장히 세요. 근데 인도 사람들만큼이나 나는 프랑스 사람들의 국뽕 자부심도 난 대단할 것 같은데? 프랑스 그러면은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럭셔리 패션 이런 거를 주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 덕분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 됐잖아. 그렇죠. 근데 막상 일반적인 프랑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프랑스의 진짜 국뽕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명한 나라라는 게 가장 강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고 인권이 있다라는 개념이 프랑스 철학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데 이 럭셔리라는 건 사람한테 급을 매기고 등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럭셔리가 프랑스 대다수의 정서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려고 기염을 토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국뽕은 오히려 이탈리 사람들이 더 강하고 브랜드를 사는 사람은 프랑스 물건을 사지만 진짜 옷을 만져보고 사는 사람은 이탈리 물건을 산다. 이게 이탈리 국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자부심을 US 뉴스 알죠? Best Countries in the World 랭킹.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는? 이라는 랭킹을 만들어서 이제 랭킹을 쫙 뽑았는데 여러 가지로 한 10개까지 카테고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화적 파워를 열었다 세부 항목까지 쫙 나와가지고 나라를 이런 기준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각 나라의 국뽕을 이 US 뉴스 데이터랑 같이 비추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제. 아, 형. 제일 재밌는 랭킹은 어드벤처. Friendly. 길거리에서 아무나 자꾸 얘기할 수 있는 나라냐. Fun. 밖에 나가면 재밌냐. Pleasant climate. 항상 그냥 비치에 가서 누워있을 수 있는 그런 날씨냐. Scenic. 그냥 창문을 열고 보면 예쁘냐. 그리고 섹시. 떠오르면 약간 섹시한 이미지가 있냐. 뭐 요런. 결국은 이제 얼마나 놀기 좋은 나라냐. 맞아. 1등. 브라질. 아. 다른 점수는 높은데 아까 말한 섹시. 100점. 근데 또 여기서 마음 아픈 사실이 하나 있어. 한국의 어드벤처 점수 54위야. 프렌들리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외국인이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떤 한국 사람 보고 야 그냥 같이 한잔할래?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브라질에서는 이게 말이 되거든.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겨울에 있는 나라는 날씨가 얼마나 유쾌하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더 마음 아픈 거는 섹시가 한국이 87개국 중에서 81등이야. 나는 우리나라 뷰티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외국인들이 섹시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동의할 수 없다 라고 난 결론을 내렸어. 나는 섹시하다. 미키 김은 섹시하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들이 얘기하는 섹시는 형도 알다시피 우리 같으면 약간 느끼할 정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브라질의 반짝거리는 근육질 몸에 땀이 좔좔 흐르면서 끈적끈적한 춤을 추는 그런 거를 섹시라고 보면은 0.4 약간은 K-드라마를 놀리는데 애들이 흔히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남자 여자의 관계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면서 관계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한국만 만드는 게 가능하다. 마지막 회에서 키스하면서 끝나지. 끝나. 카메라 돌면서 이렇게 쫙. 키스했으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야. 미국의 연애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은 첫 에피소드 첫 장면을 일단 진도를 다 빼고 가잖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의 기준에서 섹시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이 어드벤처 순위가 높은 나라가 태국이더라고. 태국이 5등이야. 태국 가면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오는 나라 같은 그 인상이 세잖아. 근데 한국을 누가 온다 그러면은 식당도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 문화도 좋을 것 같고
대중교통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내가 뭔가 일탈을 경험하고 올 것 같은 나라라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잖아.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근데 안전한 나라가 어드벤처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전하고 어드벤처는 반대 개념이에요 원래. 길이 조금만 구부러지는 데 있으면 속도를 줄이세요 앞에 10개 있고 시골길에 가도 전부 다 밝게 가로등 켜놔가지고 사고 줄이고 그런 나라가 내가 정말 스릴 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네. 예. 내가 듣고 생각나는 게 4등이 스페인이거든. 예. 스페인 관광 가면 그런 거 하잖아. 왜 길거리에 막 사람들 있고 황소가 막 달려오는 거 맞아. 난 안전한 나라를 선택하겠어. 좋아요. 형다워. 그럼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 많은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 영향력. 문화 영향력이 한국이 무려 세계 7위. 와. 전체 보면은 이탈리아 1등, 프랑스 2등, 미국 3등, 스페인 4등. 우리는 세계적 문화 영향력 하면은 뭐 노래나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만 생각하는데 문화라는 영역은 훨씬 더 방대하잖아. 근데 그렇죠. 거기서 7등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곳은 팝컬처도 강하지만 클래시컬 컬처도 굉장히 강하고 스포츠도 강하고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랭킹이 아무래도 높은 것 같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세부 항목을 보면 재밌는 게 나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 얼마나 강한 소비자 브랜드가 있냐. 우리가 세계 아무 나라 나가서 이 나라에서 아는 브랜드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가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 독일 자동차, 프랑스 럭셔리, 일본 가전 브랜드, 스위스 시계 그 정도? 그 정도. 한국은 웬만한 사람은 삼성, LG, 현대 중에 하나는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던하냐, 얼마나 트렌디하냐 이런 성적들도 우리나라는 다 10위권이거든. 거의 다 8, 90점 안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것들이. 근데 이 문화 영향력 항목에서 좀 아쉬운 세부 항목 두 개가 있어. 얼마나 해피하냐. 지난달 내내 우리가 왜 이 한국인들이 해피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순위로 보면은 87개국 중에서 65위야. 인도가 66위, 스리랑카 67위. 스리랑카는 얼마 전까지 내전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처음에 이 통계를 봤을 때 왜 해피가 문화적 영향력 밑에 들어가 있는지가 조금 의아했었어. 아, 그렇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컨슈머 브랜드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발달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야 얘네들 진짜 행복하게 산다 부럽다 해서 문화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스 같은 나라들. 그렇네. 사실 뭐 그리스 영어 아는 거 뭐 있어, 팝 아는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 가면은 아 난 여기서 절대로 떠나기 싫어 이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해피라는 게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게 너무 소프트하고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또 낮은 분야 중에 하나가 프리스티지 그러니까 즉 있어빌리티. 그렇지. 한국 살아 그럼 사람들이 야 돈 많은가 보네 한다든지 아니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딱 붙으면 이거 럭셔리인가 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리스티지 어느 나라가 상위권인지 봤더니 2등 스위스. 시계에다 메이드 인 스위스 붙이면 가격이 10배로 뛰니까. 그러니까. 3등 영국, 신사의 나라. Man or make it man. FMM도 영국 거기서 따온 이름이잖아. 1등이 UAE야. 중동이라 그러면 돈도 있고 후하게 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두바이가 워낙 이제 원주민 인구가 작은 도시였고 정책 자체가 전 세계 부자들을 여기로 모이게 하자였기 때문에 뭔가 그냥 두바이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는 확실히 가져가는 것 같아요. 카페 갔는데 어떤 그 중동 전통 하얀색 복장을 하신 분들이 앉아있다면은 우리 첫인상이 그럴 거야. 야 부장갑이다. 투자 받고 싶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러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그 미국의 마초적 남성상도 우리가 세계 경찰을 해야 되는데 미국 남자가 나약해서는 되겠어? 라는 거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US 뉴스 어쨌든 자기네 매체니까 실제로 그런 국뽕을 반영해서 미국이 파워는 넘버원이라고 했는지 한번 봐봐요. 당연히 파워는 미국이 넘버원이고 얼마나 나라가 리더십이 있고 경제 영향력, 정치 영향력, 수출, 다른 나라들과의 그 연맹 이런 게 얼마나 세냐인데 미국 봐봐. 강력한 국제연맹 100 경제 영향력 99.5 파워를 보니까 세 나라가 장악을 하고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잘 산 나라보다는 야 니들 그렇게 하면 내가 경제 제재 좀 한다? 를 생각하면은 러시아, 중국이 빠질 수가 없거든. 그지. 여기서 아주 자랑스러운 사실이 있어. 한국의 파워가 6등이야. 오. 문화 영향력보다 세.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세냐 봤더니 수출이 86.6. 경제 영향력도 80.6이야. 군사도 우리나라 81이야. 우리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제 한국에 떨어진 점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리더냐는 우리가 17로
낮은 편이기는 해. 절대적인 숫자가 낮은데 등수로는 리더가 12등인가 그래. 아, 그러니까 리더십은 어차피 몇 개 나라가 독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뒤로 가면 쫙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순위에서는 수출은 1등 중국, 2등 한국, 3등 미국. 아마 이 전체 캐테고리에서 가장 한국이 높은 거는 수출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뭐 70년 동안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된다 목숨을 걸었으니까 이거 보면 딱 노력한 만큼 나온 것 같아요. 행복해지게 해서 별로 노력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브레인 팩토리라고 할 정도로 창업계에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올해 안으로 인도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지른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를 보니까 무버라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맞아.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나라인가. 맞아. 내가 인도 출장을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길거리에 딱 있으면은 쫙 젊은이들밖에 없어. 인도의 그 많은 인구의 약 50%가 30살 이하야. 근데 그 다이나믹을 보여주는 무버가 인도가 5등이야. 그리고 이집트가 3등. 1, 2, 4등이 다 중동 국가들이야. 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와우. 사업가들, 특히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 이런 규제, 저런 이해관계, 공급업자들이 그렇게는 못 만들어요. 이런 거에 부딪혀가지고 못하는데 아부다비 같은 데 가면 마스다르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로 60, 70%가 공급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가져가면 거기는 그냥 지어 이런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성단지만한 없던 도시 하나가 그냥 한 2년 만에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다이나미즘은 내가 생각할 때는 UAE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일단 원주민 인구가 적고 텅텅 빈 땅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나라들이 이제 그동안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연줄만 잘 타면 투자받기가 엄청 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우디 대표적인 얘기 같아. 네옴시티 건설하는 얘기 말할 것도 없고 호날두 사우디 축구리그에서 뛰고 있지. PGA를 아예 인수하고 있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오일머니를 여기다가 쓰는 거를 보면은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무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엔트러프리너십도 이제 별도 항목으로 있는데 얼마나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얼마나 숙련된 노동자가 많고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이 하위 항목들이야. 당연히 미국 1등, 독일 2등, 일본 3등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한국이 7등이야. 한국도 보면은 워낙 교육 수준 높고 인프라 워낙 좋고 그런 면에서는 인도는 30위권이거든. 왜냐하면 인도에는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아직 문맹률 문제가 있는 나라고 현지 인프라가 아직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엔트로피 등수가 인도가 낮은 것 같아. 수재들을 교육시키는 거에 비해서 사회 기본 인프라의 수준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데려다 놓으면 형이 얘기한 대로 구글 CEO가 되는 게 아닌가. 에드 코네이라는 사람의 Material World. 그 책에 보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그 뒤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이 아이디어의 경제도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 일본 청년 창업 드라마가 나왔어요. 회사는 학교가 아니야. 근데 이 드라마의 시즌2를 보면은 가죽굿즈를 팔기를 원해. 근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몇 대째 하고 있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굿즈를 만들더라도 이게 이제 결국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독일하고 일본이 2, 3인 거는 그 디지털 경제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을 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아날로그 경제가 탄탄한 나라라는 게 무시하지 못하지 않나. 오픈 포 비즈니스 항목이 있어. 그러니까 사업에 얼마나 열려 있냐? 요 정도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기업을 해. 나 아시아 지사를 내고 싶어. 아시아에 어디로 갈까? 유럽에 지사를 내고 싶어? 어디로 갈까? 이제 그거를 보는 점수예요. 유럽에 미국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지사를 세웠기 때문에 GDP가 엄청 높게 잡히는 나라 두 개가 있어요. 세계에서 개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도 얼마 전에 10만 불 넘어갔거든요. 그 두 나라가 회사를 서류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운영하기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 헤드쿼터를 두게 하는 전략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룩셈부르크가 2위, 아일랜드가 16위 이렇게 나옵니다. 오픈 포 비즈니스 생각하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잖아. 첫 번째, 세금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이 나라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투명하고 관료주의에 빠져있지 않고 이런 요소들을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인건 비싸고 뭐 스위스, 핀란드 같이 투명한 나라들 수위 높고 룩셈부르크나 싱가포르처럼 세금 혜택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순위가 높아. 한국이
제일 등수가 낮은 항목이 이 Open for Business야. 74위인데 한국이 왜 이렇게 낮냐? 세금 환경만 보면은 한국이 87개국에서 84위라는 거야. 세금 혜택만. 관료주의도 조금 극복하고 조금 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을 유출을 하면 무버 또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고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프리스티지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뭔가 그러네. I work in Seoul 그럼 아 이거 리저널 오피스 헤드인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오려면 오픈 폴 비즈니스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한국이 굉장히 이제 되고 싶어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글로벌 허브잖아.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 써있잖아요. 동아시아의 허브도시 인천. 참고로 오픈풀 비즈니스 꼴찌가 어딘지 알아? 어디? 러시아야. 지금 뭐 저기 다 나오고 있잖아. 모든 나라들이 철수하고 있잖아. 지금 러시아에서는. 헤리티지 보면은 딱 생각나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5등. 내가 얼마 전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10년 동안 경비원을 한 경험을 미술사 책으로 정리한 패트릭 브링글리라는 유명한 작가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패트릭 브링글리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한 박물관에서 10년을 보내실 수 있다면 어느 박물관에서 보내시겠습니까? 나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메조아메리카 뮤지엄에서 10년을 보내고 싶다.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컬처럴 헤리티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부 항목 보면은 이제 얼마나 역사가 깊냐, 음식이 얼마나 유명하냐, 문화적 볼거리가 얼마나 많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멕시코 음식만큼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 음식, 타코 브리토뿐만 아니라 뭐 데킬라 이런 거 생각하면은 멕시코의 전통 순위가 5등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전통 순위에서 또 아쉬웠던 게 한국이 좀 낮아. 31위야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깊은 역사, 음식 문화, 문화적인 볼거리 이 순위들이 다 한 30위 정도로 다 낮아.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그냥 지나가다 채이는 게 다 문화유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친구들은 문화유적과의 약간 애증관계가 있어요. 지하철을 지으려고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팠는데 땅 하고 대리석 소리가 나면은 내 생애 안에는 지하철 안 뚫리겠다. 우리도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우리 창덕궁 앞에서 찍잖아. 얼마나 멋있어. 문화적 볼거리 역사가 30위권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1, 2등이야 보면은 1등 이집트, 2등 그리스, 3등 이탈리아. 세계 역사서 교과서 순이네. 챕터 1 고대 이집트, 챕터 2 그리스 로마, 챕터 3 르네상스, 챕터 4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의 발달, 챕터 대로 있는 이제 나라마다 그 대표 사진들이 프로필 사진처럼 달려 있는데 이집트는 피라미드랑 스핑크스. 한국 뭔지 보자. 한국 그림. 이게 뭐야? 뭘 표현한 거야? 관광지잖아. 이거 지금 아니, 이거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튼 뭔지도 몰라.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네. 한국이 31인데 32위 싱가포르. 34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37등. 성경이 나온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7이면. 헤리티지 꼴도 어디 보자. 벨라루스. 야, 우즈베키스탄도 낫네. 아, 이 순위를 보니까 서구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알려졌는지가 분명히 들어가는 건데. 맞아. 사마르칸드 같은 곳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는데 서양 관광객들이 잘 모르면 뒤로 좀 밀어놓은 것 같아. 맞아. 가나가 84위다? 아프리카 최고의 왕국을 몇 개나 가지고 있던 가나가 뭐 이걸 보니까 역사를 홍보를 열심히 한 나라 순이다. 이걸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르는 외부인들의 인식의 기초를 한 데이터가 많아서 맞아. 뭐 엄청 믿을만한 순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높게 나온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행복 같은 부분 이런 건 실제로 낮게 나온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소홀히 했는데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historical heritage가 낮게 나왔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만큼이나 유적지를 잘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나라가 행복이 낮다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이런 걸 생각해 볼 기회가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 그래도 확실한 거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한 30년 전에 이런 순위가 나왔다면 한국이 어디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문화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에서는 많이 성장했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 그거는 자랑스러운 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우리 궁금이분들 중에서 뭐 해외를 나가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랭킹에서 자기가 가봤던 또는 살고 있는 나라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것 같은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특히 브라질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섹시 진짜 백인지 유튜브에서 삼바 축제 찾아보면 섹시 백이야 형. 맞아 그거는.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